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1985년 1월 25일 이전에 그러니까 에어조던 1에 사용된 로고는 상표권이 등록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윙스 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확대해 보면은 세배 구독자분이 댓글로 발매 중인 블랙토 리이매진드 커뮤니티에서 불호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문의 주셔서 그거 잠깐 얘기하고 이 에어맥스 DN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블랙토 리이매진드 발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이미지들이 돌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전에 발매한 블랙토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발등 넘는 부분, 이 텅이죠. 이게 검정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윙스로우가 이제 에어조던 브랜딩으로 바뀐 거. 이 윙스로우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지금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제 나이키하고 마이클 조던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때 만들어진 거고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해외 유명 스니커즈 매체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아예 틀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1985년 10월 포틀랜드 뉴스위클리하고 그리고 86년 11월에 뉴욕타임즈 기사를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가장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보면은 작년에 영화 에어 나왔잖아요. 에어에서 맷 데이먼이 연기한 소니 바카로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마치 소니 바카로가 당시 계약을 주도한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소니 바카로는 당시에 나이키 스카우터였기 때문에 뭐 조던을 추천할 수는 있어도 계약을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그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요. 당시 계약을 주도했던 건 마이클 조던의 에이전시인 프로서브의 에이전트였던 데이비드 포크하고 그리고 나이키의 마케팅 임원이었던 롭스트라서가 주도합니다. 롭스트라서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신발 만드는 회사가 아닌 마케팅 회사로 불리게 만든 나이키의 전설적인 인물이고요. 당시 프로서브 같은 경우는 테니스 선수들을 주로 관리를 했었는데 마이클 조던을 팀 스포츠의 일원이 아닌 테니스 선수처럼 개인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원했고요. 그 과정에서 나이키의 그 롭스트라서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에어솔 신발을 마이클 조던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의 이름을 에어조던이라고 지은 거는 데이비드 포크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하고 마케팅을 한 인물이 롭스트라서입니다. 그리고 당시 컨버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빅맨을 선호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과의 계약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 역시도 잘못 알려진 거거든요. 컨버스와 아디다스도 마이클 조던과의 계약을 분명 원했습니다. 당시는 컨버스와 아디다스가 농구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업체가 NBA 슈퍼스타들에게 제시했던 1년 10만 달러가 암묵적인 상한선이었거든요. 그때 컨버스가 마이클 조던에게 제시했던 금액이 1년 10만 달러입니다. 당시 컨버스 같은 경우에 NBA 최고 스타인 매직 존슨을 후원하고 있었고, 매직 존슨과 같은 후원 금액인 1년 10만 달러를 신인 마이클 조던에게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처럼 컨버스가 마이클 조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컨버스가 아무리 그 마이클 조던을 원해도 매직 존슨보다는 더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버스는 제일 먼저 이제 나가리가 되고요. 그때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경영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클 조던에게 제시했던 금액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른데 1년 15에서 한 20만 달러 선으로 알려지거든요. 굉장히 비싼 금액이고요. 당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업체보다 좀덜 받더라도 웬만하면 아디다스와의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의 에이전시인 프로서브 같은 경우에 그걸 이용해서 선수가 좀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할수 있도록 나이키와 아디다스 사이에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금액을 제시 하면은 그걸 아디다스 측에 알리고 아디다스는 그것과 비슷하게 가격을 맞추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나이키 측에 알리면 나이키는 그보다 더 비싸게 제시를 해야 했던 거고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왔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즌이 임박했는데 마이클 조던이 아직 계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도 아디다스도 다급해졌는데 그때 나이키가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요. 그 마지막 제안을 가지고 마이클 조던의 에이전시는 아디다스 측을 만났고 아디다스 측에서 나이키 측의 제안을 보고 자기네들은 이제 그거는 못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디다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에게 제시했던 금액은 계약금 25만 달러, 1년 50만 달러에 5년 총 250만 달러, 시그니처 라인 제공하고 시그니처 라인 판매액의 일부를 로열티를 받는 조건. 거기에 이건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 조던 라인 발매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100만 달러를 따로 태우는 조건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컨버스와 계약을 했다면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나이키 측은 마이클 조던 신발 6개월 동안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고 제시를 한 거니까 그동안에 전례가 없던 계약이었고요. 이런 계약을 통해서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 같은 경우에 어차피 나이키의 도박이잖아요.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좀 포함을 하는데 당시에 보통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계약 기간이 일반적이었다면은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 측에 5년을 제안했잖아요. 그리고 3년 안에 신인왕 올스타 게임당 평균 22점 이상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하지 못하면은 4년 차에는 나이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전설이 된 마이클 조던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조건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당시 마이클 조던은 NBA 신인이었고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스타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나이키 측에서
마이클 조던을 내치고 대체 선수를 찾으려고 했던 건데, 뭐 1년 안에 세 가지 모두 다 달성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년 1억 6,200만 달러치 조던 라인을 판매를 하니까 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진 거죠. 이후에 나이키가 뭐 농구화 시장 물론이고 스포츠 시장 자체를 생각하니까 지금의 나이키를 잊게 만든 계약이라고 봐도 뭐 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실감이 안 되잖아요.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좀 말씀드리면은 2003년에 나이키가 컨버스를 인수할 때 인수 금액이 3억 500만 달러입니다. 2003년은 마이클 조던이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NBA 진짜 마지막 경기를 뛰던 해라서 조던 제품들이 상당히 잘 팔리던 시기였고, 그때 조던 라인 수익이 4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을 놓고 경쟁을 벌였던 컨버스 인수하는데 그냥 조던 제품 1년 팔아서 인수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1984년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의 계약은 뭐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약으로 뽑히고요. 당시 마이클 조던을 잡기 위해서 나이키가 만들었던 신발이 에어조던이고, 그때 사용됐던 로고가 에어조던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발매 예정인 블랙토 리이메진드의 그 에어조던 브랜딩 로고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에어조던 1 아카이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와 계약 과정에서 찍은 걸로 알려진 건데, 이 사진들 속 로고가 에어조던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경매 회사에 올라온 사진인데 경매 예정 상품이거든요. 이 브래드 역시도 에어조던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브래드와 블랙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전에 에어조던 브랜딩이 된 신발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컬러에 비해서 브래드와 블랙토의 에어조던 브랜딩이 되어 있는 신발들은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오피셜이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추측이긴 한데, 만약 이번에 발매하는 블랙토 리이메진드가 조던이 루키 시즌에 신었던 블랙토처럼 턱 부분이 이제 검정색으로 나온다면은 올해가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 계약 40주년이라는 점, 그리고 블랙토 리이메진드 발매 예정일이 나이키가 기념하는 10월 18일 밴드데이라는 거, 그리고 2015년에 에어조던 브랜딩이 된 제품이 이미 나왔었잖아요. 레어에어. 근데 이번에 발매하는 건 레어에어가 아니고 리이메진드라는 것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조던 브랜드가 2018년에 정책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나온 스토리텔링 된 제품들보다 2018년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텔링 된 제품들이 스페셜팩으로 나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스페셜팩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시카고 리이메진드, 그러니까 로스트 앤 파운드처럼 속지도 좀 바뀌고 박스도 좀 바뀌고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간단하잖아요. 속지는 앞서 보여드린 사진 사용해도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은, 제 추측대로 나온다면은 지금보다 불호는 확실히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기는 한데, 그 초창기 에어조던 브랜딩이 돼 있는 그 블랙토 신발 있잖아요. 어쩌면 마이클 조던이 실제로 루키 시즌에 신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마이클 조던이 루키 시즌에 에어조던 1을 처음 신은 날로 알려진 84년 11월 17일 필라델피아하고 경기할 때 사진인데, 이 신발 시카고에 있는 윙스 로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윙스 로고가 아닙니다. 제가 이 윙스 로고 관련해서 미국의 상표권 관련 사이트를 좀 찾아봤거든요. 나이키는 1985년 5월 7일 윙스 로고를 상표 출원하면서 윙스 로고를 처음 서비스 또는 상품화한 날짜를 나이키가 에어조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1984년 9월 15일이 아니고, 마이클 조던이 NBA에서 처음 에어조던을 신었던 1984년 11월 17일도 아니고, 그리고 에어조던 발매일인 1985년 4월 1일도 아닌 1985년 1월 25일로 등록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1985년 1월 25일 이전에, 그러니까 에어조던 1에 사용된 로고는 상표권이 등록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윙스 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확대해 보면은 윙스 로고 농구공에 채색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선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농구공 위에 디테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윙스 로고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1984년 11월 17일부터 85년 1월 24일 사이에 NBA에서 신었던 에어조던 1 같은 경우에 에어조던 브랜딩의 로고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예 모르는 로고이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윙스 로고를 닮았더라도 나이키가 상표권 등록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윙스 로고와는 다른 프로토타입의 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에어조던 브랜딩이 된 레어웨어가 2015년에 발매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2015년에 해외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오거든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에어조던 브랜딩이 있는 블랙토잖아요. 여기에 마이클 조던의 초창기 사인이 있습니다. 마이베리 베스트. 그리고 DB에게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당시에 글 올라왔을 때 주장이 뭐였냐면은, 이 DB는 마이클 조던이 뭐 5살, 6살? 그때부터 함께 자랐던 백인 친구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인터뷰에서 가끔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루키 시즌에 실제 경기에서 이걸 신고 DB에게 선물로 사인해서 줬다는 건데, 그게 주장이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언제 신었는지
얘기를 기억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큰 이슈는 되지 못했는데, 뭐, 매니아들은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이게 진실이다, 뭐 조작이다, 조금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뭐 물론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장이 사실이라면 84년 11월 17일에서 85년 1월 24일 사이에 이 신발을 신었을 수도 있거든요. 나이키는 손만 무성하던 에어십을 2014년에 트위터에 사진만 하나 달랑 올리고 2020년대서야 그 소문을 인정했거든요. 이 에어조던 브랜딩이 돼 있는 블랙토, 이 신발을 귀 시즌에 마이클 조던이 직접 신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아마 마케팅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에어조던 리뷰하는 김에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몇 년 전부터 나이키가 좀 부진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이키는 이제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뭐 조던이나 포스 같은 제품을 계속 만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은 이제 조던이나 포스의 시간이 아닐 뿐인 거고요. 조던이나 포스의 시간이 다시 왔을 때 그때에서 뭐 나이키가 혁신을 되찾았어, 역시 나이키는 혁신적인 기업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뉴발란스도 그렇고 뭐 아식스도 그렇고 뭐 반스나 컨버스도 그렇고, 오래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 혁신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연관도 없는 것 같고, 시간 보니까 편집하면 10분 전후 나올 것 같은데 더 길어지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끝까지 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랙토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이 신발 리뷰한 것도 편집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이 문의 주셨던 거, 블랙토 리이메진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뭐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품입니다. 기다렸고, 그리고 한 번쯤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뭐 구매도 할 거고, 그리고 구매하고 리뷰도 할 건데, 뭐 로고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 부럽니다. 현 시점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던원 하이의 상징적인 윙스 로고가 바뀌었는데 이미지 사진 한 장 보고서 아 이거 너무 예쁜데 막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윙스 로고가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에어조던 브랜딩이 예뻐 보이려면은. 근데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의미도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뭐 추측했듯이 만약에 좀 패키지화되고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나온다면은 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